결국은 이 사건은 김영란법 위반인데 김건희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저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를 김건희 여사가 저질렀기 때문에 특가법 위반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맞고 권익위도 수사 의뢰를 했어야 맞고 처벌 대상은 김건희 여사일 뿐이고 증인은 처벌 조항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. 제가 우리 최재형 목사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. 고생이 많으십니다. 그 먼저 기초 사실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. 김창준 의원을 국가 원로로서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달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? 김건희 여사에게.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런 업무상의 부탁을 한 적이 없으면 부정청탁금지법 속칭 김영란법 위반이 증인이 성립하는 문제가 되고 부탁을 한 적이 있으면 김건희 여사가 알선수재죄가 되는 문제가 생기고 증인에게는 이제 죄가 없는 경우가 되는데 그 방향부터 분명히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. 김창준 의원을 국가원로로서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달라.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그 일정 환영 만찬에 김창준 의원과 함께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. 김창준 의원을 국립묘지에 안정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보훈 청탁. 그리고 대통령실 과장까지 검토했다는 통일TV 송출 재개 부탁. 이런 네 가지 부탁하신 적이 있습니까? 없습니까? 네, 있습니다. 예, 그러면은 그게 분명하게 양심을 걸고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까? 네, 부탁하는 과정과 절차는 약간 각 사안마다 다릅니다. 다릅니다만은 그거를 내가 설명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? 네, 있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제 일단 기초적인 것부터 확인하고자 하니까 이 정도 말씀을 네, 드리겠습니다. 네. 결국은 이 사건은 김영란법 위반인데 김건희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저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를 김건희 여사가 저질렀기 때문에 특가법 위반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맞고 권익위도 수사 의뢰를 했어야 맞고 처벌 대상은 김건희 여사일 뿐이고 증인은 처벌 조항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. 제가 보기에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순한 김영란법 위반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처벌을 못한다고 하고 이걸 제보한 증인만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것. 이 사태가 부당하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동의하십니까? 네.